한편 이번 욕설 파문의 당사자인 서대문구 의회 최원석 의원이 임시회 신상 발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건 당시 최원석 의원은 성폭력 예방 교육의 강의 내용이 부적절해 생긴 일이라며 일방적인 폭언이 아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22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한 최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주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적인 판단을 피하지 않을 것이며 윤리특별위원회 절차에 따른 결과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입장을 전했습니다.